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조명 세팅을 다르게 가봤는데 괜찮죠? 나 좀 청순해졌죠? 아, 근데 나 왠지 좀 이런 데서는 톤 좀 내리고 차분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운 영상 구도 테스트도 할 겸 좀 가볍게 제가 자주 입고 신고 맛보고 즐기는 제품들을 한번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요즘 손이 가요, 손이 가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은근 DM으로 장마 시즌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아우터 추천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바로 요겁니다. 장마 시즌에는 비 좀 촉촉하게 맞고 가서 카페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 쐬고 뭔가 감기 걸릴 것 같은 느낌.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전 자주 걸리거든요. 요 제품이 엄청 얇고 안 입은 것 같은 느낌? 보이시나요? 오, 다 비춰, 다 비춰. 저 정도로 얇아서 입었을 때 뭔가 보온성이 있다 뭐 이런 느낌 전혀 안 들고 진짜 약간 얇은 비닐랩. 그 정도 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걸치시더라도 딱히 더워지지 않아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 제품은 여러분들께 제품 추천 후 나도 입고 싶어서 사버렸네요. 와방 와이드 루즈하면서 커브드 된 실루엣이 참 야물딱져요. 찢어진 데님들 원단감 너무 빳빳하면 괜히 부해 보이고 제 체형에 안 어울리는데 얘는 원단감이 호롤롤로 야들야들해서 딱 찢어지면서 아유 뭔가 안성맞춤이야. 이 팬츠에 그냥 루즈한 티셔츠 하나만 딱 걸치면 힙, 스웩, 킴이 찍먹할 수 있다. Stalkers. 다음 제품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저도 맛보고 즐기고 있는 제품입니다. 브랜디드 바지. 백바지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레이 한 방울 턱. 근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두 가지 실루엣에 나서 체형에 따라서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핏으로 선택도 가능하시고요. 저는 세미 와이드 핏은 셔츠랑 매칭해서 살짝 도시적인 느낌 낼 때, 그럴 때 활용하고요. 루즈한 실루엣은 셔츠를 립 때 프라 해치는 거지. 근데 세미 와이드는 시집잡거래요. Stalkers. 자, 이젠 여름 쇼핑 아이템 하면 빠질 수 없는 티셔츠. 제가 집순이인 이유? 자꾸 돌아다니면 뭘 사? 팝업 돌아다니면 자꾸 사. 이 티셔츠도 팝업 갔다가 예뻐서 바로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가먼트 다잉이 은은하게 들어가지고 소매 쪽에 자카드 디테일이 톡 들어가주는데 이게 뭔가 에스닉하면서 무지인 것 같은 티셔츠에 포인트를 살려주는 거지. 이런 티셔츠 그냥 워싱 빡세게 들어가준 데님에다가 좀 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이렇게 입고 해변가에서 약간 맥주 한잔 걸쳐주는 건데 무슨 맥주냐 약간 데스페라도? Stalkers. 다음 티셔츠도 팝업 갔다가 팝업이 현명한 소비를 막는다. 새로운 브랜드긴 한데 여기 원단감이나 봉제 퀄리티 등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지만 만족스럽더라고요. 거기서 이 누리끼리 프린팅된 별 티셔츠를 샀는데 제가 요즘 별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레트로한 맛이 별에서 느껴져. 근데 이게 자수 디테일 들어가는 거 알아? 내 돈이 여기 쓰였구나. 그리고 여기 다른 옷들도 좀 브랜드 분위기를 확실히 좀 잡아주는 것 같아서 새로운 맛, 남들과 좀 겹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 이 브랜드 체킹하시는 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Till Dawn. 이 티셔츠는 벌써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Till Dawn은 힙해. 하지만 얘는 힙, 스웩, 찍먹 느낌?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스프레잉 스타일로 프린팅이 들어가지고 프린팅도 앞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에 크랙된 느낌. 하지만 포인트는 바로 데미지 디테일. 다 해져서 닳고 다른 느낌. 이게 막 감성이다. Stalkers. 다음은 뮬 제품입니다. 요건 선물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께서 뮬을 신었을 때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신고 있었는데 신고 내 발밑을 바라보니까 귀여운 거야. 약간 빵 같지 않아요? 빵? 깔끔한 스타일의 뮬이라서 살짝 루즈하지만 깔끔한 스타일링 할 때 자주 신고 있습니다. 뮬은 또 재밌는 맛이 이제 양말 포인트 주기도 좋더라고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만족스럽게 입고 다니는 제품들 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채널 속 추천 제품들은 다 내 새끼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살짝 체형이 달라요. 그래서 제 기준 좀 자주 손에 갔던 거를 이제 짚은 거니까 가볍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포인트는 뭐다? 킴이 청순해졌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청순한 이미지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